저희 방금 소개받은 이호라고 합니다. 상징적인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제 얘기보다는 이미지 컷을 좀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공기나 소금처럼 늘 우리 주변에 있는 거지만 그리고 타이포그래피나 글꼴들이 저 같은 글꼴 디자이너나 일반 디자이너들이 타이포그래피가를 바꾸고 개선을 하면 훨씬 좋아진 것들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론적인 게 아니고 이미지 컷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이 뭐죠? 네, 제 모임에서 저는 별명이 남자 2호로 통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로 하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포그래피랑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큰 의미와 작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타이포그래피는 말 그대로 타입과 그래피를 연결한 말인데요. 그 글꼴, 서체를 가지고 다양한 뭐 포스터나 뭐 타이틀, 뭐 책, 뭐 기타 등등 여기서 보면 이 앞에 스티로폼으로 만든 했지만 문자로 만든 어떤 타이포그래피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문자로 글꼴을 가지고 글꼴을 제대로 만든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큰 의미의 타이포그래피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글꼴을 가지고 다양한 디자인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와 같은 제가 하는 일은 바로 그 타이포그래피 주 재료인 글꼴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글꼴을 만들 때도 역시 타이포그래피의 다양한 기법들이 적용이 돼서 글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큰 의미의 타이포그래피가 있는 반면 그 안에 주 재료를 만드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한글이 쓰여있는 영역을 제가 수업을 하면서 여쭤봤는데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걸 말로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시겠습니다. 공공 사인물에 일반 사인,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인이죠. 현수막에서도 정치나 어떤 선거철 등 늘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어지러운 것도 있는 반면 최근에 굉장히 깨끗해지고 있는 것들이 생겨나갔습니다. 이 비슷한 입학판 같은 또 메뉴판에서도 손으로 쓰는 거 뭐 다양한 형태의 메뉴판도 있다. 경고 묶기. 이 주인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이것도 굉장히 이런 예쁜 걸 써놓으면 이걸 보는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안 느낄 것 같아요.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도록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올바른 것 같고 타이포그래피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가파한 대사. 우리 주변에 사실은 우리는 눈뜨고 자기 전까지 글자들의 그 숲에 노출이 되는데 일반 분들은 잘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책 많이 보신 분이지만 책에서도 문서죠. 공연에서 무슨 문서를 뜰 때도 여기 이제 굴림체를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장 많이 쓰는 타블릿 PC나 뭐 아이폰이나 핸드폰에서도 그 글자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뭐 그 책이라든지 다양한 뭐 페북이라든지 결국 문자를 통해서 우리 보잖아요. 카톡도 그렇고 문자가 없으면 사실 여러분들은 굉장히 답답한 상황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주변에 이렇게 로고나 방송 자막문도 방송 자막문도 사실은 그냥 좀 재미없는 일반 글씨를 쓰기에는 재미가 없지만 그 상황에 맞는 어떤 그 글씨를 자막으로 썼을 경우 더 자극을 주게 되죠. 패키지 광고 문제에서 자, 들어있던 표지판도 그 전용 설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가 예전에 거라면 밑에 있는 파란 게 좀 개선된 이 도로교통 표지판 용으로 만들어진 서체를 적용한 타이포그래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도로에서도
고용 시선 노조. 자, 사이 분야에 앞에 거는 지금 우리 분야에 모든 분야에 쓰여있는 그 글꼴이 적용된 타이포그래피 결과물을 봤고요. 조금 세분화시켜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경고 문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쁘게 되게 이쁜 글씨로 쓰여있는 그 주차용지 경고 문구입니다. 자, 스토리를 한번 담아볼게요. 주인이 예쁜 카페를 만들어서 그 앞에 주차용지로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어요. 근데 불법차, 자기네 옆집에 다른 점포에 있는 차량 주인이 자기 집 앞에다 차를 세웁니다. 짜증이 나죠. 자, 그러면 이제 저런 물통 같은 거에다 이제 써가지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약간 더 짜증이 나요. 계속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자를 그리고 난판을 잘라가지고 좀 지저분한 걸 만들어요. 근데 다시 또 차를 세워놔요. 자, 그러면 일반 그 판매되는 경고문구에서 이제 목을 사실은 경고를 한다는 게 저렇게 해놓으면 사실 깨끗하게 났을 때랑 그 공포감을 느끼게 돼서 사람들은 제일 마지막에 자, 그래도 세워놨을 때는 이렇게 묻어놓는다는 개념으로. 자, 일반 그 여러분 거리를 갔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촬영한 거지만 그 사실은 길거리에서 오른쪽에 하단에는 좀 지저분하죠, 그죠? 그렇긴 하지만 내가 그 전달하려는 그것을 확실하게 전달할 경우는 지저분하긴 하지만 그 느낌으로 봤을 때 그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타이포그래피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7, 8년 전부터 간판이 주변에 우리 일반 도로에 있는 간판들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일괄적으로 바뀌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특별한 장소에는 그 장소와 어울리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장의 타이포그래피, 거리의 타이포그래피 바뀌어요. 자, 성남에 있는 상계화 시장에 글씨가 아니고 이제 폰트가 아니고 타이포그래피는 꼭 예쁜 폰트 글씨를 폰트를 써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 지역과 어울리는 뭐 손글씨도 좋고 형태로 만들어서 해야 가장 좋은 타이포그래피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쪽에 아이콘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자, 지방에는 백운마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기존에 있는 시골 마을이긴 한데 기존에 있는 걸 많은 걸 바꾸거나 깨끗하게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에서 되게 깔끔하게 보이게끔만 간판을 바꿔놨어요. 그랬더니 간판이 그리고 그 점포가 어떤 걸 판매하는지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니까 꼭 크거나 강력하게 또 강한 색깔을 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원래 갖고 있던 형질을 이용해서 약간의 폰트나 어울리는 폰트나 그림만 적용해도 충분히 좋아지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남이섬입니다. 남이섬에서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건 바로 나무입니다. 그리고 손글씨로 자연스럽게 쓴 결과가 있으니까 그 지역에 이 남이섬에 굉장히 깔끔하고 예쁜 그래픽적으로 표현된 이런 사인물이 있으면 어울리지가 않을 거예요. 그 지역과 어울리는 것들이 있을 때 가장 좋은 타이포그래피가 나올 거예요. 네, 경고문구도 아까처럼 자극적이지 않게 귀엽게 표현하고 있죠. 자, 제주도에 있는 한림공원의 식물원 같은데요. 이 안에서는 다 POP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지역과 어울리는 형태로 만드니까 기억에도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꼭 문자가 아닌 이미지로 그 정보를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꼭 여기 신발 가게입니다, 목방입니다라고 보여줄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문자로,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꼭 문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타이포그래피 그림으로도 표현하는 게 합니다. 자,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죠. 뭐 머리를 감는 곳, 옷을 판매하는 곳이라고 문자가 아닌 그림으로도 표현을 하면 그에 가장 최적화된 타이포그래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체표지 타이포그래피를 한번 볼게요. 자, 일반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과는 상관없이 가장 많이 쓰는 건 고리채를 많이 쓰입니다. 체표지에. 근데 이제 일반 책은 이렇게 사실은 이 책의 제목에 대한 것만 정확히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데 최근에는 바뀐 것들이 그 책에 어떤 내용일 거다라고 예상되는 어떤 타이틀의 형태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서점을 가요. 서점에 가서 책 표지에 있는 어떤 서체들이 아니면 어떤 글꼴들이나 아니면 새롭게 만든 거나 스무시들이 봤을 때 최적의 타이포그라피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반 글씨를 봤을 때 사실은 책과 저 타이틀만 봐서는 감흥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저 책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러나 협계 여차라고 이제 저런 걸 오브제 어떤 사물을 그 글꼴로 만든 형태인데 저런 형태가 나왔을 때 이 책이 어떤 내용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 글씨로 쓰는 거라고 좀 다른 느낌입니다. 뭔가 예. 그게 포트든 아니면 사진이든 네, 저 내용만 봐도 그 맨 위에 여자가 그 여인의 그 머리 올린 모습과 왠지 글꼴의 끝부분 형태가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 책이 어떤 내용일 거다라고 읽어보진 않았지만 좀 궁금증은 자아내게 됐죠. 자, 외계인이라는 외자에 보면은 이는 동그라미를 두 개를 표현해서 뭔가 사람의 얼굴일 것 같은 형태를 준다는 거죠. 일반 글씨로 쓰게 되면 그냥 내용과 상관없이 조금 감흥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별자리가 느껴지는 어떤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번에 여러분 혹시 켈리 불꽃씨 켈리와 디자인이 많아서 캘리그라피라는 분야가 십몇 년 전부터 생겨서 지금 이제 굉장히 일반화돼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한번 타이포그래피의 중요성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어떤 소리를 나타내는 소리는 네, 자, 근데 글씨로 봤을 때는 감이 별로 없죠. 그러나 저 송구씨 켈리로 보면 이런 자, 그죠? 감이 느껴지죠. 자, 이건 어떤 표현일까? 자, 뭔가가 살짝 달려있는 거. 글씨만으로도 저게 화려한 그래픽이 아니고 표현이 됩니다. 흐느끼는 소리죠. 살짝 웃는 모습이죠. 되게 귀엽게 떠났다. 자, 닭. 뭔가 엔진 소리 같은 느낌이죠. 뭐 냄새를 맡는 모습. 약간의 포인트로 코 모습만 보여줘도 귀여운 느낌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이 당시에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이 펑이라는 단어를 듣고 아이가 썼어요, 송구씨로. 자, 이렇게. 아이 맞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거는 일반 폰트로 저 느낌을 절대 줄 수가 없어요. 자, 타이포그래피란 좋은 글씨, 좋은 폰트나 명저, 뭐, 우리가 익히 알만한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 단어나 그 내가 표현하는 대상과 안정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읽히는데 정확히 읽히죠. 자, 빨간색 점으로 이 음을 표현을 하는 거죠. 란자가 연결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신발 사진인데요. 오른쪽에 서체가 있어요. 어울리는 서체를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뭐가 어떤 이미지가 어울리는지. 자, 지금부터는 쭉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떠볼게요. 일반 신발들이 있는데 이 서체들을 적용을 해볼게요. 자, 뭐가 어울리는지 보시나요? 자, 다른 사례를 볼게요. 자, 유재석. 자, 제가 제일 그 학생들이나 디자이너한테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게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서체를 써야 되나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럴 때 사실 굉장히 사실은 어떤 이미지에 어떤 서체가 어울리는지 주관적인 거라 완벽한 답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냐면 당신이 표현하고 싶은 그 대상이 어떤지 대상의 성격을 먼저 파악을 해라. 그리고 나서 글꼴에 대한 재료를 골랐으면 좋겠어요. 유재석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되게 메뚜기형 이미지도 있고 선하고 착하고 배려하고 볼게요. 먹방의 이미지가 있죠. 먼저 대상이 어떤 이미지인지를 직접 파악을 해야 돼요. 역시 이렇게 하고 봤어요. 네.
오늘 좀 가장 잘 나가는 쓰레기죠, 쓰레기. 네. 자, 그 대상물이, 연예인 우리가 익혀놓은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할 때 그 대상은 내가 뭘 어떻게 할지를 먼저 대상물에 대한 걸 정확히 파악을 하면 재료를 골라서 쓸 수 있는데 반대로 재료를 먼저 골라놓고 대상에다 맞추니까 어색한 타이머라고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한테 어울리는 타이포그래피를 고를 수가 있고요. 자기 자신의 성격이 있잖아요. 그런 걸 파악을 한다면 기존의 선체를 가지고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